그 LNF 한번 예, 봐드릴까요? LNF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예, 20만 1000원에 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 매도 이제 타이밍을 이제 물어보셨네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예, LNF 같은 이런 우리가 지금 양극재나 뭐 음극재나 저는 뭐 강물이 되었던 또는 뭐 이렇게 전해질이 되었던 분리막이 되었던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가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트럼프의 힘이 이제 트럼프 입김이죠, 그죠? 오늘 보면은 예, SK오션플랜트라든지 한화솔루션 이런 태양광하고 풍력 관련돼 있는 종목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게 예, 트럼프의 예, 피해주입니다. 피해주. 그것도 한번 생각 한번 하시는 것도 그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 한마디가 정책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뭐300뭐60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 어느 정도는요. 입김이 불게 되면 그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와 LNF는 지금 실적에 비하면 시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5조 넘어갔죠? 볼까요? 시가 총액 지금 얼마입니까? 5조 5천억이에요. 그리고 예, 코스피로 이전되면서 이 종목이 여기서 매도 기회를 한번 왔었잖아요, 이때. 이때 왜 매도 안 하셨어요? 이게가? 이게가 지금 매도 기회가, 20만 원대가 매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이때. 이때 매도 못할 주가 쫙 빠진 거잖아요. 얼마까지? 15만 원까지. 지금 15만 2천 원이잖아요. 한번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은, 이거는, 예,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게 아니고, 20만 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예, 이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니까,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그 이상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이 그냥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2차 전지를 매매할 때는 어떤 걸 가지고 매매하시면, 제가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차라리 2차 전지를 매매하고 싶으시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LG화학을 하시라니까요. 제일 마음 편해요. LG화학을 하세요. LG화학을. 2차 전지를 하고 싶으면 그냥 LG화학 이거 하나만 하시라니까요. 이거 하나 하면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LG화학 하면 여러분들, 예, 여러분 화학도 하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다 있잖아요. 예, 제약바이오 있잖아요. 여러분들 농업도 있어. 농업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출에도 있잖아요. 모든 사업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도 예, 80%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보고 2차 전지 매매하라 그러면 저는 이것밖에 안 하겠어요. 하나, 이거 하나만. 딱 이것만 잡으세요. 이것만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 정도? 딱 가지고요. 얼마? LG약 주식 한20% 잡아가지고 얼마까지 가져가면 됩니까? 한 70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니까 어렵게. LNF 잡아가지고 얼마나 수익 낼 거라고. LNF는 20만 원 매수 꼽으면 전략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